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평생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방역 실천하기. 수업 5분 전, 수업 5분 후. 자발적인 방역활동, 5호운동.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생 모두 5호운동에 동참합시다. 프로그램 운영 전 강사와 수강생 모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,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강의실을 깨끗하게 방역해야겠죠.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수강 인원을 축소하고 옆자리는 비워둡니다. 창문은 항상 열어두고 환기시키는 일은 필수. 강의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하고 나면 강의 준비는 끝! 수업 5분 전 지켜야 할 생활수칙. 뒷사람과 간격을 유지한 채 발열 체크를 한 후 명부를 작성하고 손소독을 합니다. 강의실에서는 정해진 의자에 한 사람씩 거리를 유지하며 앉고 자신의 책상을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면 즐거운 강의 시작! 쉬는 시간에도 방심은 금물! 마스크 착용은 필수, 주먹 인사로 반갑게 인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해요. 그리고 꼭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주세요. 수업 5분 후 지켜야 할 생활수칙. 다음 사용자를 위해 내가 사용한 책상 소독하기. 나갈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순서대로 퇴실해 주세요. 강의 5분 전, 강의 5분 후. 강의실에서